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박이 능굴째 굴러 들어왔다. 그거 행복 아닙니다. 아니에요? 되는 집안에는 가지나무에도 수박이 열린다. 가지나무에 수박 열리는 거는 행복이 아닙니다. 아. 뭘까요? 행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사전적인 의미는 몸과 마음이 바라는 바가 충족된 상태가 행복인데 그때 바란다는 것은 뭐냐면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호박이 능굴채 굴러들어오는 그런 행운은 우리가 평소에 바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복도 우리 마음속에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충만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옛날 화가들이 재미있게도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옛그림 한 5점 정도를 소개하면서 옛날 분들은 행복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했는지 하나씩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은 단원기몽도 다들 아시죠? 네. 예. 참 우리 대표적인 풍속 화가입니다. 그분이 포이풍류라는 작품을 그렸는데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포이라는 말이 좀 낯설죠. 네네. 바로 이 그림의 주인공이 입고 있는 배옷. 옷이 포이입니다. 그런데 벼슬하는 분들은 무슨 옷을 입을까요? 비단 옷을 입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은 벼슬을 하지 않는 숨어 사는 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편에 책꾸러미가 있고 오른쪽에 비파를 옛날에 기타 비슷한 거죠. 비파를 네.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 선비의 아주 우아하고 고상한 취미를 엿볼 수 있는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발이에요. 진짜 얼마나 자유스럽고 한가로운 풍류를 즐기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데 단원이 여기에다 글을 써놓았습니다. 요즘 말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종이로 창을 내고 네. 흙으로 벽을 바른 곳에서 평생토록 배옷 입고 살더라도 그 속에서 시집고 노래하겠노라.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가 벼슬의 꿈을 접고 권력을 향한 그 욕망을 접어버리고 그냥 삼배옷을 입고 가난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이 행복을 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가가 생각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안분입니다. 안분이란 자기 분수를 편안하게 여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랑 맞지 않는 옷은 안 입어도 된다. 그렇죠. 예, 비단 옷은 심지어. 모두가 원하는 거지만은 내 분수에 넘치는 것이다.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이 행복의 첫 번째.